예쁘다. 나도 이것을 빨리 입어야 할 거인데. 아줌마, 여기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, 아줌마? 아줌마 귀 먹었어요. 아줌마 버스 정류장이에요, 아줌마. 시방 나보고 그런겨? 예, 아줌마. 아줌마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아줌마 저 급해요. 빨리요, 아줌마. 너 평생에 이 부캐로 맞아본 적 있냐 없냐? 왜 그러세요, 아줌마? 아줌마 버스도 안 타세요?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하세요, 아줌마. 너 어째 네 아줌마 이놈아! 어이 놈 웃기는 놈이니? 어우 나 참. 너 거울 보고 여드름이나 짜라 이놈아. 여보세요? 지금 연결된 거예요? 잠깐만 기다리라고요? 예, 예. 언니, 나 지금 라디오 방송에 연결됐다? 어? 정말? 정말? 아, 잠깐만. 안티 들어봐봐. 자, 다음은 나도 중매장이 코너입니다. 자신의 주변 사람을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배우자를 찾아주는 그런 코너죠. 아, 제가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제 이름은 이선정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누구를 중매하고 싶으세요? 예,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인데요. 이름은 안문숙이고요. 이름처럼 좀 촌스러워요. 그리고 얼굴은 더 못생겼고요. 아씨, 아씨 볼 좀 켜보시오. 하지만 머리는 더 나빠요. 아니, 이것이 나를 전국적으로 망신시킬 일 있나? 그치만 나쁜 눈만 보면 절대 참지 못하고요. 힘도 무지하겠어요. 카페 주제는 거뜬히 때려잡아요. 잠깐만요. 지금 저 중매하자는 게 언니예요? 오빠예요? 그 여자 되게 정신없는 여자구만. 맞아요. 아저씨 그거 잘 보신 거예요. 근데요, 그 중매한다는 언니, 그 누가 전화하겠어요? 남자들이 다 바보입니까? 그런 여자 좋아하게. 안 그래야 아줌마? 얘는 그렇게 소문. 왜 어째? 예, 죄송합니다. 예, 얘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. 제가 언니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 안 될까요? 네,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소개를 하시죠. 예, 저희 언니는요, 일단 마음이 참 고와요. 그리고요,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요. 나이가 조금 많지만 그만큼 이렇게 생활의 지혜가 풍부하고요. 맞아. 요즘에는 정말 보기 드문 여자예요. 자, 이제 제대로 좀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여자분과 교제를 원하는 남자분의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. 6533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. 전화 안 와요? 아, 네, 지금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서 아마 불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국의 남성분들께서는 전화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야, 전화가 폭주하고 있대. 야, 요즘 남자들 말이야 참 이상한 취향들이 많다, 그치? 아, 네,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그 아줌마가요, 우리 아빠가 찾는 아줌마랑 똑같아서 전화드렸어요. 아유, 예, 효자네요. 그저 아빠한테 아줌마 소개시켜드리려고요? 예, 아빠가요, 우리 집에 힘센 아줌마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. 아줌마, 우리 집에 파출 보러 오면 안 돼요? 아니, 근데 이것들이 왜 난 안 해주는 거야? 우리 아빠가 불쌍해요. 맨날 우리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. 아저씨 꼭 좀 부탁해요. 아니, 이 녀석이. 아니, 문숙이 형은 왜 이러니? 아니,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. 아, 그래? 그럼 말이다, 내가 네 기분 좀 풀어줄 겸 아주 재밌는 얘기 해줄게. 옆집 할망 같아서 들은 얘긴데, 요즘에 라디오 프로에 중매하는 프로그램이 있댄다. 아,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 언니를 소개시켜준다면서, 아, 글쎄 저희 언니는 얼굴도 못생겼고 힘만 세다고 그랬댄다.